오늘의 대결은 영화 주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와 영화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공룡 스피노사우루스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. 인도미누스 렉스는 아이렉스라고도 불리우는 동물과 공룡의 DNA가 합쳐진 혼종으로 몸 길이는 15m로 스피노보다 조금 더 큰 편이며 최대 시속 52km를 낼 수 있고 티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강한 치악력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앞다리가 있으며 유정수를 사용해 기습한다든지 약점을 노려 공격하는 등의 지능을 가졌습니다. 스피노사우루스는 아이렉스가 나오기 전까지 시리즈 전편에 걸쳐 가장 큰 육식으로 몸 길이가 13.7m로 15m인 아이렉스보다 작은 편이나 덩치로는 밀리지 않아 아이렉스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넓적한 두개골을 가져 치악력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아이렉스만큼 강한 완력을 가진 앞다리로 아성체인 티렉스의 목을 비틀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. 이슬라 누블라 출신의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와 이슬라 소루나 출신의 공룡 스피노사우루스와의 승부는